안녕하세요. 연말 연시가 다가오니까 결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자, 오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합격하실 겁니다. 아멘요. 자, 오늘 대리권이죠.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제 216페이지 제2절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죠? 왜냐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는 날 위한 것이고 권한은 남을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기억해 두시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입니다. 교재 좀 적어놨는데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족상속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러면 뭐죠? 끝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의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 해가지고 수권행위죠.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죠? 수권행위인 거고요. 권한을 주는 행위고 이때 을이 뭐가 되냐면 임의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죠.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의사표시인가요?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좀 사라. 의사표시죠. 갑이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수권행위는 명백히 뭐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법률행위인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법률행위는 둘로 나뉘는데 만약에 계약이다라고 보면 이걸 우리가 계약설이라고 하고요. 단독행위로 본다 그러면 뭐죠? 단독행위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가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없는데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따라서 학설이 대립되는데 생각을 해보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있어도 아직 을은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좋다 내가 사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했더니 을이 싫어 인거나 내가 왜? 이랬더라도 이미 을은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단독행위설이고 을이 거부했으니까 을은 아직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뭐죠? 계약설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은 계약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수권은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그 하단에 보시면 이 해가지고 수권 행위 성질 해가지고 가 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통솔은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 행위로 뭐죠? 파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단독 행위로 파악하느냐 이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수권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능력자는 뭐가 되지 못해요? 대리인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등은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승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계약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 117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요? 문제가 있는 거다. 따라서 숙고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인 거고요. 따라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뭐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뭔가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비탁했다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해요. 따라서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 숙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뭐죠? 별개의 문제. 그것이 우측에 맨 위에 나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번해가지고 숙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인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숙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유인성.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뭐예요?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당연히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유인성. 이혼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뭐죠?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고,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관뒀어요. 그랬을 때 자동으로 대리권도 없어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유인성. 관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무인성인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무효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 핵심 판례는 무인성에 관한 대표적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판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 없나요?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근데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가장 무서운 빚이 뭐예요? 도박빚이잖아요. 그죠? 갑이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줄 돈은 없다. 내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해줬다면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준 이유는 뭐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이어서 뭐예요? 무효죠. 그죠? 만약에 우리 판례가 유인성에 따라서 요게 무효면 숙권행위도 무효다라고 한다면 을에게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등기해 줄 필요도 없고 등기해 주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겠죠. 우리 판례 뭘 쳐요? 무인성. 따라서 이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는 뭘 주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적법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 것이니까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초적 내부관계에 대해서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판례를 좀 읽어볼 건데요. 판례, 핵심 판례 가지고 대법원 199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맨 우측에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위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부분에 뭐라고요? 한정되고라고 되어 있죠. 이 한정되고라는 말은 뭐예요? 단절된다는 얘기죠.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무인성이거든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는 무효가 아니에요?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숙권행위와 기축 내부관계에 대해서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하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죠?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에게, 을과 만나서 위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하냐면은 숙권행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위임은 계약이자 그죠? 따라서 미성년을 이유로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죠. 따라서 미성년을 이유로 숙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의리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대리다. 이 관계도 좀 이해해 두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 판례도 가끔 내고요. 일반에서 뭐죠? 요 사례도 잘 내니까 나중에도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숙권행위 상대방과 방식.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이 될 자에게 해야 되는 거고 방식은 무방식이에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4번 숙권행위 철회 가능한데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고요. 끝입니다.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설명이 없죠. 왜요? 시험 범위가 아니래서요. 이것도 친족상속법이고요. 우리는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2번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요 임의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요 숙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되겠죠.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 집 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집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인데, 요 숙권행위를 해석해 봤어요. 해석을 해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매도할 수 있는 숙권이 주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팔라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매매 계약 물론 체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겠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을 줄 때 을이 그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받기로 한 날 가봤더니 병이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연기해다오 이랬을 때 을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리인이란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연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못하느냐? 두 번째, 불가능한 거죠. 첫째,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제해 주는 것은 못해요. 뭐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제해 주는 것은 절대로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대리행위로 취득한 것을 또다시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대리행위로 취득한 것을 또다시 처분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필요하냐면 숙권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데 세 번째로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왜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좀 이따가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기억할 건 가능하죠. 이미 대리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고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처분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간단한 거니까 외우셔도 되고요. 교재 보시면 판례가 잔뜩 나와 있죠. 이 판례들은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 이제 박스 밑에 이제서 나번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숙권행위가 있긴 했는데 해석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해결이 돼요. 이 118조는요 우리가 전에 했어요. 언제냐면 부재자의 재산관리 해가지고 118조를 달았고요. 기억나실까요? 첫째, 가능한 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전행위하는 거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못하는 것이 뭐냐? 불가능한 건데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도 계량 행위도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요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한 듯한데 좀 다르니까 좀 확실해서 구별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교재 보시면 뭐가 보존 행위고 뭐가 이용 행위고 뭐가 계량 행위인지 쭉 나와 있거든요. 뭐 상식적 접근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요 이용 행위 속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에 했던 건데, 자, 이런 얘기죠.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인이 임대하는 것은 처분 행위가 아니고 뭐요? 이용 행위고,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처분권 없죠? 처분할 수 없죠? 그렇지만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권 없는 사람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220페이지 오시면 예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를 틀린 것을 찾는 답만 볼게요. 이 1번, 2번, 3번, 4번은 좀 이따 봐야 되는 거고 5번 보시면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X죠, 그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억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리권의 제한에서 1.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네가 내 대신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가서 팔아주려고 보니까 남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직접 사면 이걸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땅 좀 팔아다오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병도 을에게 땅 좀 사달라고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더니 을이 만약에 갑과 병을 대리해서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개념은 십적이죠.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왜 이것이 금지가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대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해요. 쌍방대리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자기 계약.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샀어요? 을이 샀죠. 지가 샀죠. 그럼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하니까 을이 혼자 결정하는 거죠.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혼자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면
자꾸 이거를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자를 떠올려서 그런 거겠죠. 대리인이란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은,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이제 예외를 알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언제 허용이 되느냐? 첫째,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면 할 수가 있다. 왜 금지시킨다고요? 본인이 피해볼까봐 금지시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상관없대. 냅두래요. 그럼 굳이 뭐 할 이유 없는 거예요?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허용이 되고요. 두 번째,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세 번째, 등기 신청 대리도 허용이 돼요. 이거는 뭐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매도인 따로 법무사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법무사 선임하는 게 아니죠. 매도인 매수인이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요. 그럼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해서 뭐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예요. 을이요, 자신의 재산을 가볍게 뭐 하려고 해요? 증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을이 혼자 자기 계약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뭐 줄 위험이 없어요? 손해를 줄 위험이 없으니까 이때도 예외적으로 뭐가요? 자기 계약이 허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채무 이행입니다. 그럼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이 돼요. 항상 허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 되지 않냐면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합쳐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죠. 자기 계약 쌍방대를 금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금지하는 건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채무 이행이 금지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고요. 역으로 말하면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미도래한 경우에는 여전히 할 수 없고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 네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그죠? 공동대리. 자, 이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수인이에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비슷한 것이 뭐였죠? 대표였죠. 그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뭐했어요? 대표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대표든 대리든 여러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각자가 대표하고 각자가 뭐하는 거예요? 대리하는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붙으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는 경우가 뭐죠? 공동대리고요.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했다 위반하게 되면 이때도 무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뭘 공동으로 하라는 말이느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친권자예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는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잖아요. 근데 어머니 혼자 의사결정할 수는 없죠. 아버지 혼자 의사결정할 수 없으니까 친권자는 대표적인 뭐인 거예요? 공동대리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7살에 학교를 보낼까 8살에 학교를 보낼까 고민이에요. 두 부부가 합의했어요. 7살에 보내기로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데려갈 때는 엄마가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하는 거죠. 대리는 의사표시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러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이 어두운 분이 계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가 뭐예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수동대리. 기억나시죠? 대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능동대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동대리란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예요. 대리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 해가지고 하단에 뭐가 나오죠? 대리권 남용이 나옵니다. 어제 수업 듣고 오늘 수업 들으시면 힘드신가요? 그래도 막 요새 막 민법을 막 들으시니까 막 뭔가를 막 깨닫는다는 느낌을 막 안 생기시나요? 막 삶이 막 풍요로워지고 막 뉴스를 들으시면 막 이제 막 뉴스에 대해서 뭐죠?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민법은요, 그 오전반 어떤 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그 학창 시절을 예를 들면요, 민법은 영어 공부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뭐 국사다, 뭐 사회다, 과학이다 이런 건 어떻게 몰아가지고 하셨죠, 그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셨죠. 그잖아요, 그죠? 영어 공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빨 공부한다는 영어 실력 넣으셨어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법이 이게 좀 은근히 좀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몰아가지고 그냥 막 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막 흐뭇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죠. 모의고사 보면 그냥 30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몰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양도 많고요. 양도 많고 거기다가 이게 또 뭐예요? 삶 자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민법의 내용이 내 몸에 뭐지? 젖어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젖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하는 과목이지, 몰아서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앞으로 내가 이제 이런 거왜 지금 말씀드린 1월 1일 되면 이제 새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1월 달에 민법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민법은 그러니까 회계원리나 시설결혼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말안 하고. 다른 과목은 뭐 나눠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민법을 어떻게 해요? 단 하루에 5분이더라도 매일매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인상 쓰세요. 힘드시죠, 그죠? 그러면 화장실에라도 갖다 놓으시라고. 화장실에라도. 변비세요? 아무튼, 화장실에도 갖다 놓으셔가지고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보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단 뭐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어떻게 해요? 보겠다는 말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수업 들으셨어요, 그죠?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좀 얻은 것 같아, 그죠? 흐뭇한 마음 가. 다음 주 일주일 돼가지고 딱 앉으면 또뭔 소린가 싶어, 그죠? 그러다가 한 30분, 40분쯤 되면 이제 뭐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느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요? 일주일 동안 쉬는 바람에 또 어떻게 감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죠? 조금씩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사법시험 민법은 진짜 어렵죠, 그죠? 근데 주택관리사 민법은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따라오시면. 재미있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대리권 남용입니다. 대리권 남용.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좀 팔아다오라고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럼 을은 뭐죠? 대리인이죠.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 A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있나요?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또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주는데 을이 병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했어요. 받았어요. 문제 있나요? 없죠. 왜요?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돈 받고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튀었다라는 말은 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지 애인하고 돈 갖고 튀었어요. 그럼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사례로 나오게 되면 돈 갖고 튀었다, 뭐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을 뭐할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병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뭐인 거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자꾸 이 대리권 남용을 조금 있다 별 뭐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무권 대리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 대리인 거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치가단의 개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유권 대리지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뭐라고요? 유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유권 대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효과는 당연히 갑에게 뭐죠? 발생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갑은 한 푼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병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봐요? 본인이 피해를 보죠. 누가 보호가 돼요? 상대방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언제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굳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유효가 아니라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잖아요. 그래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효과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죠.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107조랑 단서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설에 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뭐 대해서는 뭐죠? 무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지만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휴지 나오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1번 공통한 소멸원인 해가지고 총 4가지나 이건 암기하셔야죠.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요 4가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X예요. 본인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X예요.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의 뭐예요? 소멸사유이지 한정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죠. 네 가지 꼭 암기해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128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 여기서 이 법률행위가 뭐겠어요? 수권행위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권행위에 수혜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뭐죠? 임의 대리권을 말하고요. 전주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에 종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아까 이 인간이 지원해 기초적 원인관계와
수권행위에 대해서 무인설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기초적 원인 관계가 무효가 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또 기초적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종료예요. 원인된 법률 관계 뭐라고요? 종료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요 종료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임무 완수예요. 뭔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땅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인이 땅사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 그죠? 저당권 설정하라고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 대리인이 뭐 하면요?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뭐냐면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고 이거는 법정대리는 이런 일 없죠.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임의 대리인은 취소나 해제권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소.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사면 대리권이 없어지죠.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의 대리는 땅을 사는 순간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취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해제. 해제 어제 했죠? 언제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준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미 임의 대리인에게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대리권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해제하기 위해선 별도로 또다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자고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다시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또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이게 무슨 말이죠?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말은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대리권을 뺏으면 임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취지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제3절 대리행위가 나오는데 이 대리행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